안녕하세요. 도로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은 잠깐이나마 스마트폰, 태블릿, 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물론 그런 것 없이도 잘 살아왔지만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과연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까요? 이런 물음에 애플은 자신들만의 유쾌한 해석으로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인 WWDC 17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되길 원하는 애플. 올해도 그 바람이 담긴 새로운 애플 생태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iOS 11을 필두로 새 단장에 나선 맥 라인업과 10.5인치 아이패드 프로, 여기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 홈팟의 등장까지 약 2시간여 진행된 이번 키노트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리뉴얼된 컨트롤 센터는 3D 터치 추가 등 복잡한 설정도 더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머신러닝 및 AI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리도 iOS 11에선 놓쳐선 안 될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억양, 높낮이, 템포 등 사람에 가까울 정도로 그 말투는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 외국어 통역까지 가능케 할 만큼 똑똑해졌습니다. Here's the forecast for the next 10 days. Sunny, sunny, and sunny. Three different ways to say sunny. Very powerful. 참고로 남자 목소리가 추가돼 사용자 선택지도 넓혔죠. I love machine learning, especially since I'm a machine learning. 또 음성 서비스에 국한됐던 시리의 능력은 메시지, 메일, 사파리 등 좀 더 강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편 국내 사용자에겐 그림에 떡일지 모르나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애플 페이 송금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iMessage를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개인 간 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향상된 카메라 기능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특히 라이브 포토로 찍은 사진 중 마음에 드는 장면을 스틸컷으로 뽑아내거나 장노출로만 표현 가능했던 사진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애플은 AR 콘텐츠 플랫폼 확장에도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iOS 11은 개발자 베타 버전을 시작으로 올 가을경 정식 배포될 예정입니다. 시에라의 강화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하이 시에라는 기본적인 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영상 자동 재생을 막아주는 사파리, 새로운 편집 도구가 추가된 사진 앱, 애플 파일 시스템이 추가돼 보안 및 데이터 안정성에 힘을 실은 새로운 파일 시스템까지, 여기에 4K 비디오 콘텐츠 증가를 대비해 고효율 비디오 코딩 기술인 HEVC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비디오 압축 기술 표준인 H.264보다 최대 40%가량 더 압축할 수 있게 돼 저장 공간 효율이나 스트리밍의 원활함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죠. 하이시에라는 맥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 공개 베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올 가을경 정식 버전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맥 시리즈 공개가 유력할 것이다 라던 루머를 방증하듯 이번 WWDC 17에선 전문가 수준의 사용자를 위한 iMac 프로가 공개됐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의 범람인 셈이죠. iMac 프로는 5K 해상도를 지원하는 27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최대 18코어 제온 프로세서 지원, 22테라플롭스 그래픽 처리 기능을 갖췄습니다. 사진, 영상, 특히 4K 영상 편집이나 가상현실 콘텐츠에도 대응하는 모델입니다. 종전 iMac에 없던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추가해 프로라는 인식의 종지부를 찍었죠. 가격 역시 프로다운 모습입니다. 미국 기준 $4,999, 한화로는 약 5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출발선이니까 말이죠. iMac 프로는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는 노트북이 될 수 없다는 말에 발끈한 걸까요? 애플은 기존 9.7인치와 12.9인치 사이를 가르는 10.5인치 신제품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 사이에 불고 있는 베젤리스 바람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기존 모델보다 약 40% 줄어든 베젤이 눈길을 끌었죠. 무게 또한 줄었습니다. 여기에 64비트 A10X 퓨전 칩셋을 탑재해 기본적인 성능 향상도 꾀했죠. 덕분에 4K 영상 편집이나 3D 이미지 렌더링 같은 무거운 작업도 아이패드 프로에선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콘텐츠에 따라 최대 120Hz의 디스플레이 반응 속도를 지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산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콘텐츠 소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가격은 64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 79만 9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워치OS 4에서의 가장 핵심은 iOS 11과 동일한 시리의 역할 강화입니다. 아, 새로운 워치페이스도 추가됐죠. 헤드라인, 뉴스, 알람, 액티비티 등 종전보다 더 능동적인 기능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우디나 버디라이트 같은 토이스토리 캐릭터가 워치페이스로 들어간 점도 인상적이었죠. 미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트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NFC 연결로 운동 장치간 정확한 데이터와 활동량을 측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iOS 11에서 소개된 개인간 송금 거래 기능 역시 애플워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국내 사용자들에겐 반쪽짜리 기능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워치OS 4도 iOS 11과 같이 오는 가을경 정식 버전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던 앱스토어는 또 한 번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사용자의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리뉴얼됐으며 투데이, 게임, 앱스 등 빠른 시간에 양질의 앱을 찾을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도 강화됐죠. 앱 다운로드 시 최소한의 정보들, 예를 들어 리뷰 차트의 위치나 더 많은 비디오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된 점도 주목해볼 일이겠습니다. 새로워진 앱스토어 역시 올 가을경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WWDC 17의 라스트 원, 바로 홈팟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일찍이 구글 홈, 아마존의 에코 등 저마다 인공지능을 표방한 스마트 스피커를 내놓고 있을 때도 애플만큼은 조용히 시장을 관망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WWDC 17에서 처음으로 애플표 인공지능 스피커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맥프로를 연상케 하는 원통형 디자인입니다. 홈팟은 자신이 놓여진 공간을 인식해 최적화된 사운드 출력과 음색의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거기다 6개의 내장형 마이크를 통해 사용자 음성을 파악, 혹시 모를 타인 조작을 염두한 프라이버시 기능까지 갖췄죠. 홈팟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애플 스마트홈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시리와 연계해 애플 뮤직, TV, 리마인드, 날씨, 알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제작됐으며 오는 12월 미국, 영국, 호주를 시작으로 내년 전 세계에 판매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고가는 $349로 책정됐네요. 매년 반복되는 세계 개발자 회의지만 그 내용은 세월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 빠른 변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iOS 11부터 홈팟에 이르기까지 애플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시도, 한편으로는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 모두의 생각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WWDC 17을 곱씹어보면 꽤 기대해볼 만한 많은 떡밥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포시 기변을 희망했던 맥북 프로만 제외하면 말이죠. WWDC 17에서 만나본 iOS 11, 아이패드 프로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직접 리뷰를 통해 정보 공유해볼 예정이니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까지 챙기셔서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더로그의 열쇠였습니다. 안녕!